고추밭입니다. 지금 8월 말쯤 됐고요. 그 고추 현재 하우스 포장인데 일반 노지하고 정제 시기는 비슷한 포장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손 안에 들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풋고추예요. 크기별로 봤고요. 풋고추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요게 지금 이 포장에서 나온 탄저병, 뭐 담배나방에 먹는 모습을 좀본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고추 내려놓고, 요게 이제 담배나방이 먹은 건데요. 제가 대각선으로 잘라봤어요. 안에 보이시죠? 과육을 다 갉아먹고 이미 나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포장에는 담배나방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빨갛게 익은 고추들에 있어서 담배나방 구멍이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약재를 여기를 처리를 하셨는데, 이 약재 처리 이후에 이 풋고추에 있어가지고는 담배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약재 처리를 탄저병약하고 담배나방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이 입에도 처리하셔가지고 약흔이 좀 남아있긴 한데, 추가로 오는 담배나방이나 탄저병은 예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한번 좀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포장에서 제일 깨끗한 빨간 고추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다 돼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포장에는 탄저병도 많이 온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담배나방이 안에를 다 먹었고요. 지금 이 병만으로 봤을 땐 여기엔 탄저병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가 지금 다 하얗게 말라버렸어요. 요거를 다 방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비가 오는 8월 마지막 가을 장마인데 탄저병 예방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미 담배나방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강한 약재, 나방이 잘 듣는 강한 약재로 같이 동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나오는 풋고추에서는 담배나방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재 방제를 이미 오셨을 때잘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와 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굉장히 이 고추 하나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담배나방 구멍이 있고, 그리고 탄저병 병만도 보이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시기에 지금 2차 수확을 하시고 3차까지 이제 수확을 하실 건데,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계속 하시고는 계시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초기에 담배나방 방제가 좀잘 못됐던 것 같아요. 담배나방을 먹은 빨간 고추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탄저 증상으로 약간 볼수 있겠네요. 요 끝에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올수 있고, 이런 거는 지금 파랗게 좋고. 아, 여기 담배나방이 최근에 들어간 것 같네요. 한번 따볼게요. 볼까요? 안에 담배나방이 있는지. 여기 똥은 보이는데. 아, 안에 있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담배나방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석회결핍이 나온 현장에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파란색 끝에, 풋고추 끝에 석회결핍이 와있고요. 붉은 고추도 지금 석회결핍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석회결핍이 와있을 때 증상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석회 흡수의 불량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석회 이동의 불량, 뭐 석회 체내 이동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많은 양의 석회를 필요로 하지만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기랑작용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뭐 칼슘이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 가리죠. 질소 이 성분이 토양 내그 과다할 때에는 칼슘의 흡수라든가 이동을 제한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으로 어떤 게 있느냐? 석회시용을 전에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100에서 150kg 권장을 드리고 있고, 석회 10일 결정이 있어가지고, 분석 후에 적정 10일량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포장 내 적수분이라든가 적온 관리는 필수이겠죠. 그리고 고추 생육시 석회 부족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때에는 적절한 칼슘제를 경협 처리를 해 주어서 칼슘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탄저병입니다. 제가 이제 포장해서 아까 영상에서도 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추 하나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 탄저 가운데 제일 큰 사진이 탄저병 병반이고요. 그 사이와 끝에 담배나병이 가해한 흔적입니다. 이게 탄저병이 오면 안 되겠죠. 맨 밑에 있는 풋고추도 지금 현재 탄저병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탄저병은 비 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살포를 하셔야 되고요. 비온 후보다는 비 오기 전에 살포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꼭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 약으로 처리하시면 탄저병에 내성이 올수 있으므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계통이 다른 약으로 교보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지금 시기에는 탄저병이 걸렸다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치료제 위주로 탄저병 약을 살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자주 올 때에는 지금처럼 자주 올 때에는 저착제 꼭 사용해 주시고 한국 상공에서는 카브리오, 프로키온, 스포르본, 델란 등 탄저병 전문 약제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되었던 고추 담배다방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산란하면 담배다방은 뭐한 300에서 400개 정도 뭐 알을 낳고 유충 한 마리가 4개에서 11개 정도에 가해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충 발생 및 산란기 시기가 7월 2회, 3회째가 7월 달에 집중돼 있어요. 7월 달, 8월 초쯤에. 이때에는 가장 발생률이 높으니까 좀 담배다방에 효과적인 약제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처리하시는 시기에 탄저병이 오니까 탄저병 약꼭 같이 혼용 살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포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풋고추를 제가 갈라봤더니 이렇게 담배다방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한 약제, 나방 전문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상공에서는 애니충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나방 전문은 오로지 나방 하나만 잡는 약이에요. 이 약은 조금 그래 출시 시기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담배나방, 나방 종류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약제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사용 한번 해보시고요. 최근에 개발된 약재료는 저희가 이제 제라진이라든가 타르보, 이 같은 경우에는 나방, 뭐 총체벌레, 골파리까지 다 한꺼번에 방지가 가능한 약제입니다. 최근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담배나방에도 애니충이라든가 이거 좀 교부 살포하면 아마 효과는 더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저희 한국상공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뭐냐면 카카오톡 다 하시잖아요? 카카오톡에서 한국상공을 검색을 하시면 채널이 뜹니다. 이렇게 채널을 보시면 방제 정보라든가 제품 소개, 병해충 상담을 다 하실 수 있어요. 1대1 상담을 하시면 뭐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측에도 똑같습니다. 좌측에는 고추를 상담 사진을 보내주신 거고, 우측에는 과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병해충 증상인지, 어떻게 방제 약제를 처방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요즘같이 코로나로 비대면 시기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쉽게 언제 어디서나 포장에 가서도 사진만 찍어서 바로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